유황 때문에 그런 거겠죠. 유황 때문에 나무가 자라기 힘든 걸 거예요 아마. 늘 항상 너의 예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 뭐 다른 그럴 거예요. 그렇지 않겠어요? 나는 다르게 생각해. 이 첫 번째 문제는 유황의 문제가 아니라 땅 자체가 돌산이야. 그래서 반목은 자라되 큰 나무는 못 자라는 거야. 다 돌이야. 아니 이쪽엔 나무 자라잖아요. 이쪽에 우리 부드럽잖아. 안쪽은 다 저 안쪽은 다 돌이라고 돌산이라고. 또 다른 가능성 중 하나는 화재가 나가지 다 유실돼서 다시 나무가 자라든다. 그러면 저렇게 됩니다. 차가운 이 더운 날에 또 더운 나무인가 술인가 이게 통발 매진 나도 아, 술이 긴데 오토바이는 위험해. 이 나무야 불이야 달리다가 튀는 것 같아. 그럴 때 다른 희망을 하니까 가스배달 장면 장면 힘을 해야지. 어? 가스배달 장면 희망이 됐어. 고등학교 때 그치 고등학교 때 이제 2학년 때니까 1학생이 너무 멋있다고 보니까 중령 죽이도 변 다니까 변 다니까 근데 이거 다니잖아 유광 유광 아니야 아 얘들 지금 이렇게 다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. 군용기겠지요. 다시 내려가? 군용기는 아니고 어? 군용기인가? 뒤에 빨간색이 적힌데 여기 군용기인가 보다. 정상을 잡는 보도물 있는데 우리가 정상을 잡는 반대쪽으로 내려가야 내려가야 그래야 내 정상 지나는 거야. 대가리
되게 큰 거야. 그리고 그냥 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판넷 같은 한자가 큰 기름이 나오는 산이라고 돼 있어요. 큰 기름? 대유산인데 그 한자는 이렇게 적혀 있던데 이분이 보는 애들 부동이란 뜻이야. 부동이에요? 그래. 큰 기름 뭐야? 기름 유자가 기름 유자가 아니다. 세션이군요? 태화의 굳이 누구 타면 쪽도 돼 아니 이거 같이 한번 가야 돼. 생각하자면 이거 좀 밑에 동안 누가 태워 건데 생각 넣고 지금 생각 수호자 잡았어? 강명상 가는 길 계속 가겠습니다. 네? 한강